내 간구인이 나와 함께 거하소서. 쇠장에도 죽음 없고 두려움 없네 주와 있으면 그분은 날 버리지 않으시니 나 영원히 의지하리. 내가 그를 굳게 의지하면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네. 나 어느 길 걸어가든지 주 손잡고 걸어가리. 얘기하며 걸어가리. 기도하리 매일매일. 매일 나의 기도 들으시리. 그분이 내 면류관과 호를 지켜주시리. 하나님과 함께하니 나 홀로 걷지 않네. 주제가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Oh,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저희들의 아버지, 당신은 우리들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책임을 지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거짓말을 하며 어떤 정죄를 할지라도 당신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시지 아니하심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아버지의 그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공부할 때 주님 함께 계셔서 정말 주님이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운명에 중요한 것인가를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이게 할 게 많은데 이게 서론을 지나가기 참 힘듭니다. 그렇죠? 이제 하여튼 오늘 저녁으로 한번 줄여보고 내일은 이제 재미있는 창세기의 이야기들 있잖아요. 예. 좋았습니다. 아, 오늘은 일단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무슨 나무? 예,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렇죠? 지식의 나무입니다. 생명나무와 지식의 나무에 대한 것만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제가 오늘 아까도 가서 제가 글로 써놓은 걸 상당히 길어요. 근데 그것도 그대로 다 하려면 시간도 다 갈 거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상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도 있더라. 그냥 알게 하는 나무, 이 지식의 나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면은 the tree of knowledge 그렇습니다. 생명나무는 the tree of life. 여기에 대해서 참 저는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가 생명나무냐. 지금까지 제가 뭐 좀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본 대로 하면은 결국은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을 나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나무는 공급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면은 그 열매를 따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어떻게 해요? 받는다는 겁니다. 예, 생명을 받는다. 우리가 생명을 받는 대상은 누구예요? 창조주시죠. 창조주시죠. 예. 창조주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되 자기가 주는 사랑을 먹고 살도록 사랑을 바꿔서 살도록 되었습니다.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사랑이 생명입니다. 그렇죠? 네. 왜? 사랑을 안 받으면 뭐예요? 죽으니까. 존속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랑이 뭐예요? 생명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말이나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하는 말은 뭐예요? 같은 말이다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나무로부터 내가 생명을 받는다 하는 거는 그건 뭐예요 결국은? 네?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주는 나무라면 그 나무는 하나님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뜻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이 지구에는 제가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는 어디에서 창조됐느냐? 흑암이 있는 곳에서 창조됐다. 왜 흑암이 있었느냐? 그렇죠? 루스벨과 그 악의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 와서 지금 루스벨의 학설과 하나님, 루스벨의 상대적인 뭐예요? 상대적 사랑과 즉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해요? 거부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사랑을 거부했으면 결국 뭐를 거부한 겁니까? 창조를 거부한 거예요. 그렇죠? 창조를 거부. 왜? 창조주는 절대적인 사랑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하고 그렇죠? 조건 없이 절대적인 책임을 자기가 만드신 그렇죠?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절대적으로 지는 그 하나님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뭐예요? 절대적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사랑을 부인한다는 것은 창조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결론을 우리가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은 절대적인 사랑을 부인하고 그러면 이 지구에서 하나님은 그러면 너 상대적인 사랑을 적용해서 한번 이 지구를 잘 해봐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왜 그건 뭐냐면 그것도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왜? 공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고 하면은 죄인이 그 자기가 한 일이 죄라는 것을 즉 자기 생각대로 하면은 결국은 뭐예요? 죄다. 그것은 뭐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고 돌아 뭐예요? 아, 역시 내가 시작한 이 이론과 이 일은 사망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시험, 그렇죠? 한번 해보라는 거죠. 해보기 전에는 이 사단은 절대로 자기가 잘못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 처단하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죠. 그건 사랑이 아니죠. 창조주가 사랑이라면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때 그 죄인이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게 잘못한 거구나 해서 돌아오거나 뭐예요? 혹은 영영 안 돌아오거나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유의지에 의한 뭐예요? 선택으로서 그 기회를 주는 것이 공의입니다. 아 멋진 공의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공의를 실행하시려면은 오래 참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사랑은 뭐요?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아야 돼. 네. 왜? 실험해서 이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되는 게 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한번 실험을 해보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이 일단 실험을 해보라고 할 때는 인간에게는 생명만이 주어진 것이 뭐예요? 아니고 사단이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의 선택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저는 이제 마침내 이 결론에 도달했어요. 예. 이게 이제 하여튼 제가 생각 오래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뭐 이런 이론도 꺼내고 저 다 해봤는데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행사하시기 위하여 사단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 지구를 실험 무대로 주셨다면 아담과 하와한테 두 가지 선택이 뭐예요?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단을 선택하는 거. 그래서 그 두 선택이 남으로서 어떻게 해요? 표상적으로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생명나무, 즉 창조주만을 의지해서 그 창조주가 모든 책임을 지는 그 책임에 의하여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생명을 얻어서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그 창조주가 책임지는 것을 뭐예요? 거부하고 사단이 얘기하는 대로 그 절대적인 사랑에는 그건 뭐예요?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뭐예요? 예? 사단이 설득하는데 어떻게 해요? 넘어갔다 하는 거죠. 예? 넘어갔다는 거죠. 예? 그 얘기야 사실은. 예? 그러니까 사단이 스스로를 속여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천사의 3분의 1이 사단에게 속았는데 사람이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그건 명약하네. 그거는 어쨌든 속아. 아시겠어요? 속아. 이렇게 해야 제일 확실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천사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 낮게 창조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십니다. 천사보다 수준이 낮으니 천사가 속았으면 뭐예요? 거기다 천사장이 뭐예요? 속았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런 천사장이 그런 기발한 발상을 해서 속이는데 사람은 그거는 속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선과 악이라는 말이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성경에 참으로. 선과 악. 이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선, 악이 뭐냐? 지금 이 순간까지 사단이 루스벨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까지는 악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뭐예요? 않았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주에 꽉 차 있는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선 그 자체였다 그죠. 선이었다 그죠. 그것은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절대적인 절대적 사랑만이 꽉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악은 뭡니까? 상대적 사랑이 등장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절대적인 사랑이 옳으냐? 상대적인 사랑이 옳으냐를 어떻게 해요? 따져볼 수 있는 지식의 나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결국 악은 뭐예요? 악은 절대적인 사랑이라야만 그것이 우리 유전자에게 뭐예요? 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절대적인 사랑의 수준에서 떨어진 조건부 사랑, 상대적 사랑일 때는 이미 생명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없어진 상태다 말이죠.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공의의 뜻도 어떻게 해요? 달라져 버려. 그래서 사단은 무엇을 공의라고 주장하는 겁니까? 예. 네. 제가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그 공의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 사단이 주장하는 공의는 이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기록해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없으며 공의가 자비와 조화되지 않으므로. 아까 제가 설명할 때는 절대적인 사랑 안에서는 공의와 자비가 뭐예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인 사랑의 입장에서 보면은 공의와 자비는 뭐예요? 거짓될 수 없어. 계속 사랑하면은 자꾸 사랑만 해버리면은 공의가 실현되지 뭐예요? 않는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루스벨이 볼 때는 공의와 사단, 공의와 사랑은 뭐예요? 그 조화되지 않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루스벨이 하는 말이 딱 맞아. 왜? 누구 입장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예. 공의와 자비가 조화되지 않으므로 율법을 파기하지 않고는 죄인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뭐예요? 선언한다. 율법이 딱 있는데 인간이 그 율법을 범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이 용서받는다고 하는 것은 공의롭지 뭐요? 않다. 여러분, 이런 공의가 그 구식 공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배웠죠. 네, 그럼요. 그거 사단의 공의. 엘렌 화이트는 벌써부터 이걸 깨닫고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도 우리 자신의 지식에 그냥 취해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써놨냐면은 모든 죄는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사단이 보는 공이요. 안돼. 만일 하나님이 죄의 형벌을 면제해 준다면 그분은 진리와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사단을 주장. 맨날 용서하고 그럼 그게 무슨 공의가 하나님이냐? 아, 말은 맞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을 거부하는 겁니까? 무엇을 거부하는 게?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을 뭐요? 그 거부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책임진다는 것 자체가 뭐요? 공의가 아닌다는 겁니다. 그렇죠? 알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모든 책임,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한 모든 책임지는 것을 인정하지 뭐요? 않고 죄인이 범죄했다면 죄인에게는 형벌을 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죄인이 지을 모든 죄를 책임지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뭐요? 그걸 공의롭다고 인정하지를 뭐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루스벨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도 뭐요? 안 됐습니다. 그건 아니니까. 그건 아니올시다니까. 처음부터. 예. 그래서 루스벨은 언제 완전히 심판을 받는 겁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히실 때 막 이 사단 루스벨은 뭐예요? 와, 진짜 책임져. 진짜. 그때 루스벨은 완전히 뭐요? 골이 막 아픈 거예요. 막. 이게 있을 수도 뭐요? 없어. 어떻게 이렇게 해? 그러면서 막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그 참 지난번에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게 이게 참 잘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아, 그 영화 그 대단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이 숨지는 순간 막 사단이 뭐요? 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치는 거지 뭐. 거기서 사단은 완전히 자기 주장이 뭐요? 네, 이게 자기 주장. 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은 그 순간에 뭐요? 실현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 보는 거예요. 와. 네. 그거는 루스벨의 생각에는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안 되며 하나님이 말만 저래 쌓지 그거 가지고 되나? 그거 가지고 우주 정부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이거 무너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도록 루스벨은 뭐예요? 그래서 자기가 반역했잖아요. 그렇죠? 왜 루스벨이 반역을 했느냐 하면은 그 반역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자 하는 거죠. 그래, 루스벨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 원래 뜻대로 절대적인 뭐야 책임을 지면서 계속 무조건적으로 루스벨을 용서하고 용서하면 어떻게 돼요? 결과는 뭐예요? 루스벨이 이기는 거지. 루스벨 생각 뭐 틀림없는 이기 틀림없이 이기는 거지. 그 다음에 만약 하나님이 뭐 다 무조건적인 절대적 사랑을 루스벨한테 용서해주고 용서하다가 아 이거 정 안 되겠네 죽여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기는 거야. 그럼 온 천사들이 뭐예요? 와 루스벨이 더 똑똑하다. 하나님 조금 뭐야? 형광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조금 슬로하다. 그러니까 루스벨은 완전히 이길 수밖에 뭐예요? 없다는 확실한 승산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 밥 못 박히신다. 그래서 그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는 그 왜 그렇게 무참한 영화냐 하면은 십자가에 달리지 뭐요 못하도록 항복하도록 십자가 달리는 거 뭐요 포기하도록 만들라고 그렇게 때리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죽이면 안 됩니다. 왜? 죽이면은 그거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나 그래서 죽는 거나 뭐요? 마찬가지니까.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죽지 않을 정도로 죽도록 때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 사람들이 왈가왈부했었지만은 그것은 저는 아주 와, 그 영화는 정말. 예. 그래서 막 보면은 막 정말 아 그랬겠구나 싶어. 자, 그래서 이 루스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루스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는 걸 뭐냐 하면은 자 그렇다면은 뭐요? 막가판이 됐은 겁니다 지금. 막가. 니도 죽고 뭐요? 나도 죽자 이제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책임지고 이놈의 세상을 뭐예요? 완전히 뭐예요? 죄 덩어리로 만들어 놓으면은 네가 창조해 놓은 거 뭐예요? 그거다. 그럼 니캉 내캉 뭐예요? 똑같아. 동점이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뭐예요? 나는 승리한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힌 이후에도 계속 뭐예요? 더 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를 알면은 고생스럽지만은 살만해요 안 해요? 그럼요. 고생스럽지만 살만해요. 살만하나? 니는 뭐 하도 재밌게 사니까 뭐 뭐 고 글쎄요. 뭐, 재미있으니까 뭐 고생스럽다는 말을 좀 적용하기가 좀 뭐예요. 참 힘들어요. 얼마나 재미있어서 맨날 노래만 촤악 하고 막 근데 그래서 아까 밥 먹을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긴장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이 박사님은 긴장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예. 그 뭐가 긴장하는 맨날 하던 성경 얘기 말고 어떻게 해요? 안 하던 성경 공부를 하려면 그 긴장이 된다. 야, 긴장되죠. 예. 이때까지 뭐예요? 공부 안 하던 거 하면 탁 앉아가지고 읽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아 그래 그렇게 될 거야. 그걸 맞았어. 그래 이렇게 될 거야. 독처하는 것이 뭐예요? 좋지 않아요. 이게 다 긴장 속에서 예. 하나님께서 보내준 찌찌찌개. 네. 그래요. 필요에 반응하신다고. 남양을 좀 가르쳐 주라고. 긴장하기 싫은 놈 뭐예요. 좀 편하게 하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악이란 것은 뭐냐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부정하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결국은 뭐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책임질 필요 없어, 당신. 그렇죠?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있어. 이래서 드디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 빠지는 것을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악이라는 게 절대로 지금 이 차원에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나쁜 짓 한다 이런 거는 뭐예요? 전혀 없어. 우리 차원에서 악은 벌써 뭐예요? 악 중에도 뭐예요? 굉장히 저 밑바닥 악이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는 악치고는 뭐예요? 상당히 고상한 악이에요. 이 정도 악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뭐예요? 아주 선으로 보여지는 악입니다. 네? 그럼 아주 선이죠. 뭐 나쁜 짓 한 게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굉장한 선입니다. 왜? 자, 하나님의 마음을 좀 어떻게 해요? 바꾸자. 그 절대적 사랑 가지고는 뭐예요? 안 된다. 우주정부를 위하여 어떻게? 아, 우주정부를 위하여 누가 총대를 매는 거예요? 루스벨이 내가 총대를 매겠다. 얼마나 참 우주정부. 그 누구도 살리고 하나님도 살리고 우리 다 같이 살자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 여러분 결과를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말하는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무리 옳더라도 이 주장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냐. 그래서 루스벨의 특징은 뭐냐? 결과야 어떻더라도 뭐요? 주장만 옳으면 뭐요?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모든 그 후에 따라올 결과까지 다 생각해서 모든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뭐요? 않도록 함께 하는 것이 분리되지 뭐요? 않도록 하나님이 하신 일 그겁니다. 하나도 떨어져 나가지 뭐요? 않도록 하시는 분이 얼마나 하나님이 옳은 주장만 하시면요 벌써 뭐요? 벌써 확 끝났어. 다 종결이야. 하나님은 옳은 주장을 해도 그 옳은 주장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피해를 본다면은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배워야 돼. 자,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진짜 악은 뭐예요? 진짜 악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루스벨이 이제 뭘 들고 나오냐 하면은 선과 악이 뭐예요? 있다 이러고 왜 이렇게 들고 나오게 됐냐고 하면은 루스벨이 창조를 부인하고 나니까 자기의 존재가 창조의 결과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증명해내요. 합리화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하고는 맞아떨어져요? 안 맞아떨어져요? 안 맞거든.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니가 말씀드린 대로 루즈벨이 고안해낸 것이 뭐예요? 영혼 불멸수입니다. 혼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 전부터 있었다. 원래 존재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뭐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뭐밖에 없다? 몸이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들이기 때문에 뭐요? 아마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뭐요? 혼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보고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몸만 만들었고 그 안에 몸 안에 뭐가 들어간 거다? 혼이 들어간 거다. 이래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이론론이 아니라 하나님도 지 생명 지가 있고 우리는 우리 생명 뭐요? 따로 있고 이것이 이제 이원론 혹은 다원론.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도 따로 창조하시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아담 안에서 끌어냈어. 예. 그래서 다 하나로 엮인 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사단 따로 따로다 이거야. 따로 따로다. 우리는 창조되지 않은데.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믿고 있으면서 창조를 믿고 있다는 것은 그 창조는 별로 시시한 창조입니다. 그렇죠? 예, 예. 책임도 안 지는 창조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창조 안 했는데 왜 책임을 져? 그렇죠? 그러니까 죽으면 혼이 따로 천당 간다든가 하는 이러한 식으로 영혼 불멸설을 믿으면은 창조라는 것이 이번 세미나 어쩌녁부터 설명한 그 창조의 그런 뜻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창조는 있을 수가 없어. 그저 뭐예요? 그저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예요? 창조하시니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몇 시간을 보낸 필요가 뭐예요? 없어. 태초에 몸만 만들었나 몸. 그 다음에 설명할 필요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창조론을 믿고 있다는 것은 그건 창조론의 가치가 뭐예요? 너무너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새 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아무런 뭐예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라 할 때 그 창조를 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그런 것이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뭐요? 않을 수밖에 없도록 깨달으라는 말인데 뭐 영혼 불멸설을 믿고 그렇죠? 옛날부터 영원 전부터 창조와는 전혀 상관없는 영혼이 이때까지 존재해왔는데 하나님 뭐요? 몸뚱아리만 어떻게 해? 창조해가지고 쑥 그 영혼이 저절로 들어가서 되었다면은 그럼 뭐 태초에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하셔 만들었다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도 따로따로고 피조물끼리의 관계도 뭐예요? 따로따로고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관계가 관계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결코 뭐요? 인위적인 관계에 불과합니다. 사랑할래? 하자. 시작해볼래? 함니 사랑해봐라. 그러나 창조 속에서는 뭐요? 우리는 사랑을 해야만 될 뭐요? 하나의 형제야, 형제 자매야. 분명히 그래. 그래서 사랑이란 말이 통하지는 않습니다. 영혼 불멸설 속에는 이것을 이제 그래서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모든 생명의 뭐요 근원이님을 믿는 것을 이뤄놓은 그 다음에 뭐요 아니다 그건 하나님에서도 생명이 오고 그 다음에 뭐요 나도 내 생명은 따로 영원 전부터 있었던 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생명적으로 의지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뭐 구태여 책임질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내 삶은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의 목적도 내가 결정한다. 내 마음대로 뭐요? 살 권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권리가 합리화돼야 안 돼요. 합리화도 왜? 관계가 없으니까. 관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어떻게 해요? 확립된 겁니다. 이제 이러고 나니까 이 세상에 선이란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사상이 유지될 수 없죠. 그렇죠. 이제는 왜? 그리고 따로따로니까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누가 더 나으냐 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상은 무슨 논이요? 이원론이요. 이원론에 푹 빠져있는 거야. 그게 불교입니까? 불교에서? 아니요. 그게 지금 불교뿐만 아니라 현재 대부분의 기독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무슨 교를 따지지 않아도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간에 모든 사고의 체계가 이원론의 체계 위에 서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 무슨 적이요? 상대적으로 돼버렸어. 그래서 사단이 그게 힘입어서 내놓은 것이 뭡니까? 음양 뭐요? 음양 오행세. 음양이 있다 이 우주에는. 그러나 성경은 뭐요? 그 두 가지 근본적 성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는 뭐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뭐예요? 없다. 그리고 너희들도 하나님 쪼가리다. 결국 하나님밖에는 뭐예요? 없다. 그러나 사단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있고 나는 나고 남양우는 뭐예요? 남양우대로 있고 다 독립된 개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한 덩어리가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져서 각 개체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고방식과 시스템이 우리 인간은 각 개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본으로 해놓고 짜져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기본 위에서 우리가 교육받고 그런 사상을 배우고 하다가 성경을 배우려니까 힘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성경이 힘든 겁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사상이에요. 이 세상에는 확실히 뭐예요? 남이 있으면 여가 있고 음이 있으면 뭐예요? 양이 있고 높은 게 있으면 낮은 게 있고 뭐 열이 있으면 뭐예요? 냉이 있고 뭐 분명해. 그런데 그것은 죄의 결과야. 그렇죠? 죄의 결과로서 생긴 거지.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였어.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로 생각하기가 이렇게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이원론적 사상 위에 모든 병은 각각 다른 뭐요? 병이야. 그렇죠. 그래서 치료법도 어떻게 해요? 다 각각 달랐어. 이제 유전자가 딱 나오니까. 유전자는 하나님의 글자입니다. 그러니 모든 병이 다른 것 같아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같은 게야. 염기소열의 변화예요. 응? 모든 병이 뜻 때문에 생겼어. 응? 그러므로 모든 치료도 어떻게 해요? 같아. 이 하나라는 비밀을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아멘. 예. 얼마나 무서운 거야. 예. 그래서 하나님한테만 돌아가면 된다 하는 것이 뉴스타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사단은 하나님은 그거는 종교적으로 한번 빌어보는 기고 그래서 뭐요? 그래서 후루꾸로 후루꾸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소발에 뭐요? 지적기로 들어주시면 들어주는 거고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믿어야 될 것은 뭐요?
아, 이 의술이다. 음양 오행 설에 기인한 뭐요? 이 약초를 쓰는 길이. 그래서 다 각기 다른 병에는 다른 뭐요? 약초를 써야 되고 다른 병에 뭐 다른 기술을 사용해야 된다. 한일 복잡하게 만들어 보니까 그것을 배우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 생명이 무엇으로 돼버린 겁니까? 지식이 돼버린 거라. 예, 생명이. 예. 그래서 생명나무와 뭐예요? 지식의 나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이제 좀 감이 잡힙니까? 그러면서 이게 선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뭐만 알면 되는데 뭐 음이 있고 양이 있고 이거는 알 필요가 사실은 뭐예요? 없고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생명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막 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린 차원에서는 막 음이 있으면 뭐예요? 양이 있어야 되고 막 냉이 있으면 코, 뭐 뭐요? 청계 있어야 되고 막 이거하고 조화를 맞춰서 막 이래서 막 이게 막 복잡해지니까 이게 배워야 되고 뭐요? 외워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이런 시스템 속에 깊숙이 빠져있다겠죠. 이 이원론 때문에 생긴 이러한 복잡화된 이 세상 이것을 세상 전체를 누구 거정 포함해서 나까지 나의 사고방식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바벨론이라 그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창조를 공부하고 나면은 내 속에 있던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확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째 천사의 기별 하늘과 바다와 땅과 물에 그 눈을 지으신 분을 뭐요? 경배하라 하더라. 그것이 와 창조가 이런 겁니까? 창조 그러면 이때까지 바벨탑처럼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확 쌓여가지고 이거 가지고 폼 잡고 학위증 받고 그렇죠? 막 이거 가지고 돈 벌어먹고 막 이게 뭐요?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그래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나오는 거. 박수. 와, 보세요. 그 뉴스타트를 해보면은 그걸 체험한다니까요. 이때까지 막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렇죠. 막 온갖 학술을 다 적용했어. 뭐 빼놓고 창조주의 절대적 사랑, 그 생명 빼놓고. 그래서 오색에 와서는 글로 돌아가면은 모든 병이 하나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해결되고 치료되고. 몸의 병뿐만 아니라 어디 병까지? 마음의 병까지. 하나로 해결이 뭐예요? 되는 이 시스템. 이것이 바로 창조 시스템이다. 아, 창조.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 시스템을 깨달으면은 뭐예요? 지식 시스템은 뭐예요? 그 무너진다 이 말입니다. 그는 가슴 문 때리 부술 필요도 없이 저절로 쫙 무너진다. 그래서 뉴스타트를 체험하면은 창조를 체험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자동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네, 아시겠어요? 자동으로 체험. 네. 얼마나 멋있습니까? 통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스템은 각 분야로 나뉘어서 각 전문 분야가 생깁니다. 네. 심지어는 의학도 말이야. 내과 뭐 내과도 뭐요? 소화기 내과, 심장 내과, 뭐 신경 내과 뭐 뭐. 그래서 막 그것도 다 못해. 그래서 이제 뭐 심장내과에도 이제 또 뭐요? 심장내과로 또 분화됩니다. 이제 판막 뭐 전문하는 사람, 뭐. 눈 하나만 해도 뭐요? 백내장만 따로 하는 사람, 뭐 농내장만 따로 하는 사람,
이래 돼 가지고 막 완전히 다원론으로 막 인간이 뭡니까? 이건 막 창조주가 하나로 고칠 수 있는 거라. 인간이 조각조각 떼다가 돼요. 완전히 다원적으로 고치다 보면 나중에 그 고친 거 다 뭉치면 어떻게 돼요? 서로서로 또 안 맞아. 그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가 알레르기 전문의사인데 주로 기관지 전식 환자가 많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식 환자면 전식약 줘야 됩니다. 전식약 주면 혈압 올라가요. 그럼 이 환자는 전식약 먹고 혈압 올라가니까 또 혈압 전문의한테 와서 혈압약 타와요. 혈압약 먹으면 전식이 악화되거든. 그럼 나는 전식약을 또 올려야 돼. 전식약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혈압이 또 덜 올라. 그러면 또 혈압 전문의는 뭐예요? 혈압약 올려야 돼. 각 분야에서 일리는 있지만은 뭐예요? 그 전체를 합치면 진리가 아니야. 그것이 이원론의 비극이다 말입니다. 이원론의 비극. 지금 이 세상은 이원론의 비극이 완전히 자리 잡아버린 세상이에요. 특히 의학 분야. 신학도 그렇고 모든 학문이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창조주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이 복잡한 게 뭐예요? 하나로 일치돼서 아름다운 뷰티풀한 뭐예요? 해결이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의 주제인 것입니다. 아, 세상에. 예. 예. 그게 새 천사. 새 천사의 기별이라는 것의 이 본질이 바로 그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의 기념일 날 예배 보는 거. 둘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개종하는 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예요? 아, 좀 헷갈린다. 이거는 이원론적인 차원에서 새 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뭐. 그러면 이제 창조 기념일 날 예배 보고 그다음 뭐예요? 개종하고 그다음에 뭐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이마에 뭐예요? 인 안 받으 666 안 받으면 돼요. 그래서 666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666이라는 것은 666을 이마에 받았다. 그리고 오른손에 받았다 하는 말은 이 이원론이 틀렸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고 이원론의 완전한 신봉자가 어떻게 해요?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 지식적으로도 이원론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삶도 이원론 속에서 완전히 살고 절대로 나는 이런 으로 돌아가지 뭐 창조주로 돌아갈 생각은 뭐요? 없다. 그것이 바로 666 인맞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깊이 우리가 봐야 된다 그죠? 그래서 원래는 선악이 없었는데 선이나 악이 없었는데 사단은 뭐요? 네? 사단은 절대적 사랑이 아니니까 누가 더 사랑하느냐 해가지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사랑 더 많이 하는 놈이 뭐예요? 선이고 덜 하는 놈이 뭐예요? 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점점 넓어지면서 원래 둘 다 뭔데 그게? 악인데. 그렇죠. 둘 다 절대적인 사랑, 절대 선을 뭐예요? 모르고 하는 얘기야. 그걸 부인해버리고 나니까 이게 비교가 되는 거지. 절대선, 절대적 사랑 안에서는 잘난 남양우나 못난 이상구나 뭐예요? 다 같아. 그렇죠. 그러나 사단이 볼 때는 남양우가 확실히 잘났어. 노래도 더 잘하고, 마누라 간수도 더 잘하고,
와 그래 웃음 소리가 그런 노. 저 웃음 소리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실은 누가 간소하는데 이 뜻이거든. 자,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은 이건 분명히 뭐예요? 사단의 나무예요. 아시겠어요? 사단. 분명히 사단. 그래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한테 어떻게 해요? 꽃 있는 나무입니다. 야, 절대적 사랑은 있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진다는 거 믿을 수도 뭐예요? 없고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것이 악인데. 그렇죠? 그 악 속에서 이제 좀 덜 악은 선이고 그렇죠? 더 악은 뭐예요? 악이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사상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서도 뭐예요? 아, 저 집사님은 착하고 저 집사님은 악하고 알고 보면 둘 다 뭐예요? 악한데. 이원론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 사랑을 알면은 저 집사든 다 뭐예요? 죄인이다. 그러나 저 집사든 다 하나님이 뭐예요? 사랑한다. 얼마나 간단해. 이거를 도대체가 내 생활 속에 적용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이원론에 어떻게 해요? 푹 빠져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원론을 어떻게 해요?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선택한다.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구원을 받았느냐? 네? 구원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구원 받았다 그러고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뭐 회개했다 그럽니까? 책임진다는 걸 안 믿는데 뭐 자기가 알아서 기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뭐. 자 보세요. 자 왜 옷을 입혀줬을까? 자 하나님 어쨌든 아담과 하와한테 어떻게 해요?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줬습니다. 아시겠어요? 옷을 입혀줬다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옷을 받아서 뭐요? 입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입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받아서 입게 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일단은 뭐 한 거예요? 부인한 겁니다. 일단 그걸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아시겠어요?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뱀이 나옵니다. 그렇죠? 뱀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뱀 보고 뱀이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 크게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너들을 먹지 말란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뱀이 뭐예요? 네? 사단입니다. 그렇죠? 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
이랬을 때 네가 이렇게 뭐예요? 네가 꼬셨다 이거죠. 네가 꼬셨으니 이렇게 하시니 네가 모든 육축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뭐예요? 배로 다니고 정신토록 뭐예요? 흙을 먹을지니라. 왜 뱀은 배로 댕기는 것은 사실인데 흙 먹는 것은 뭐예요? 사실 아닙니다. 저건 무슨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뱀이 뭐 흙 먹습니까? 그렇죠? 절대 안 먹죠. 절대 안 먹죠. 뱀은 개구리를 먹든지 뭐 쥐를 잡아 먹든지 뭐 동물 잡아 먹지 어디 흙을 먹어요. 흙을 먹어라. 이거는 우리가 요새도 꽤 많이 쓰는 말입니다. 네 입에 내 입에 뭐요? 흙 들어갈 때까지 그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 그게 아마 여기서 나온 게 아닌지 몰라요. 이놈의 새끼 까불면 흙을 먹여 내가 그럼 뭐요?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흙이라는 것은 사망을 뜻합니다. 왜? 죽음은 우리가 다 뭐요?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가 흙을 먹는다는 것은 뭐예요? 너는 결코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결코 너 운명은 뭐예요? 죽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죽게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기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예?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지금 어떻게 해요? 듣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뱀하고 하나님하고 뭐예요? 아담하고 뭐예요? 하와하고 다 같이 이렇게 있어. 지금 그 듣는 데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야 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해줄 때 이때 아담과 하와가 듣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책임을 지신다고 그러더니 진짜구나. 십자가에 못 박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두 사람이 다 죄를 졌는데 자기들이 알았던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자기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벌을 줘야 돼. 자기들 생각이 벌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벌 줄 생각은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얘들을 뭐요? 너를 구원한다고.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뿅 가버린 거야. 아시겠어요? 사단이 가르친 대로 하면 자기들 뭐요?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이거 죽을 것을 당신의 아들,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을 위하여 뭐요? 생명을 바친다. 거기에 감동한 거야.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아담에게 이랬을 때 뱀은 뭐를 먹고? 흙을 먹고. 아담에게는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실과를 먹었은 적. 이게 무슨, 먹었은 적. 땅은 뭡니까? 흙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사망입니다. 그렇죠? 사망의 세력. 이건 누구예요? 사단의 세력. 사단은 너로 인하여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뭐예요? 소산을 먹으리라. 자. 너는 이제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일단 뭐예요? 일단 죄를 지어서 이거는
이원론의 시스템 속에 어떻게 해요? 빠진 거예요. 그 속에서 이론론을 찾아서 생명을 어떻게 해요? 얻어가면서 사는 것은 오늘 우리와 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모여서 이렇게 뭐요? 편안히 축 늘어져 가지고 연속극도 못 보고 여기 몇 시간씩을 뭐요? 눈을 부릅뜨고 이게 뭡니까? 이마에 뭐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여야 뭐요? 그 소상 왜 수고해야 돼요? 이미 속아 있으니까. 그래서 이 속은 것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해치고 나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뭐요? 아니니 이게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땅이 내게 사단이 내게 뭐요? 사망이 내게 뭐요?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이 가시덤불과 은근키는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예, 거짓. 그러니까 뭐요?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 뭐요? 이원론, 그렇죠? 이런 모든 사상들이 내 마음의 밭을 어떻게 해요? 막 채워버렸어. 막. 그놈의 밭에 막 이러면 가시덤불하고 막 은근키가 막 나가지고 막, 막 그 중에서 조금 좋은 거 나면 뭡니까? 더 잘났고 말이죠. 막. 그러니까, 은근키를 낼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 가지고 먹고 살아? 좋은 은근키냐? 뭐요? 좀 살찐 은근키냐? 마른 은근키냐? 은근키는 은근키라. 이 거짓 속에서 이거 서로 비교해가지고 먹고 뭐요? 살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먹을 것은 뭐요? 너의 먹을 것은 뭡니까? 채소인 적. 채소란 말은 뭐냐면은 그 은근키는 땅이 낸 거짓의 세력, 사단이 생산해놓은 뭐요? 이원론적인 거짓. 혼란된 바벨론적 학설이야. 가시와 은근키는 엉켜있어요? 안 엉켜있어요? 혼란스럽게 엉켜있는 거야. 그래서 알러지과하고 고혈압, 혈압과하고 막 뭐요? 막 안과하고 막 신경과하고 막 뒤집다 뭐요? 엉켜가지고 나중에는 어디로 빠지는 거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약 가지수가 몇 가지가 돼요? 20가지 넘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시와 뭐요? 은근기야. 그런데 네가 이제 진짜로 먹어야 될 것은 뭐요? 밭의 채소가 뭐요? 생명입니다. 생명. 아시겠어요? 뭐 저거를 잘못 해석하면 뭐 아 이제 제가 들어왔으니 양초를 먹어야 된다. 그것도 결국 이원론적인 뭐요? 해석입니다. 은근키와 채소. 이것이 하나의 비교로 상대로 나와야 된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생명, 순수한 절대적 사랑을 찾아라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라? 창조주를 만나라. 그분이 너의 모든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뭐요? 받아들여라. 이게 채소다. 우리가 먹을 채소다. 그렇게 탁 하고 나니까 아담이 그 아내를 뭐요?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됩니다. 여기서 이 말이 빠지면은 아담은 구원받기가 좀 뭐요? 힘듭니다. 아시겠어요? 아담이 이걸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 여자의 후손으로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겠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 갑자기 하와가 어떻게 보여요? 그때는 이름이 하와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때는 그 마누라 이름이 뭐예요? 여자예요. 여자.
갑자기 자기 마누라가 무엇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생명을 도로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시 갖다 주는 통로로서의 뭐예요? 생명의 어머니야. 그렇죠? 그는 모든 생명, 생명 있는 자의 뭐예요? 어미가 되지라. 그래서 이브, 하와라는 말은 생명의 뭐예요? 어머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어머니란 말이야. 그게 이브야. 아시겠어요? 예. 그 요거를 딱 볼 때 아담이 말입니다. 심심해가지고 마누라 야 저 이름 하나 그 여자 그게 싱겁다. 이브 하자. 이래서 한 게 뭐요? 아니라 하나님이 탁 너는 네가 먹을 건 뭐야? 채소. 채소. 여자의 후손 보내서 응? 마귀의 뱀에 뭐요? 머리를 깨고 골통을 깨고 뱀의 세력을 이기고 뱀의 사고방식을 깨고 그렇죠? 네. 이원론의 사고방식을 깨고 창조주를 알게 뭐요? 아, 되다. 와. 그래서 여보 당신은 하와야. 이랬을 때 그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네. 아담과 하와가 그 하와는 또 그 이름을 받아 뭐요? 드렸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두 사람이 다 누굴 받아들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피조물에 대한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뭐요? 책임지시고 돌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예. 그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가죽옷을 지으시니라 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아담과 하와가 금방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놓고 좋은 일 한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교회 나가서 연보 한 푼 낼 시간도 없었어.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책임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어떻게 해요? 된다는 것을 믿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담과 해가 내세울 건 뭐 하나밖에 없어? 믿음밖에 없어. 뭐 한 게 있어야지. 아담과 해는 지금 말씀 듣고 마누라 이름 하나 바꾸고서는 의롭다 함을 뭐예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예. 가죽 옷을 뭐예요?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 믿음을 이루어져서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렇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뭐요?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과 근데 지금 의의 옷을 입혀줬다 뿐이지 이 아담과 해와는 이미 뭐요? 죄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변질되어 있어. 그렇죠? 변질되어 있고 지금 뭐예요? 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무엇을 알아요? 선악을 어떻게 알아요? 선악을. 사단의 선. 그렇죠. 사단이 말하는 선이 악인 줄을 알았고 진짜 선도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럼 하나도 한 일은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것을 믿으니까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야.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뭐요? 되었으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야 근데 죄인 아직도 죄인은 뭐요? 죄인이야. 지금 우리의 형편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아직도 죄인이야. 우리는 그 동산에 살 수가 뭐요? 없어. 다 죄인이야. 우리 하늘나라 지금 갈 수가 뭐요? 없어.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지. 우리는 하늘나라 가려면 어떻게 돼서 가야 돼요? 죽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활해가지고 영화로운 몸이 돼가지고 쫙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의롭다 했지만은 이 세상에 뭐요? 살아야 돼요. 그거 꼭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 뭐요? 아가 하느라. 그래서는 그럴 수는 뭐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어보내요. 그래서 쫓아내시고 그랬는데 이게 나가 이 새끼야 그게 아닙니다. 너희는 막 그럴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내어보내시면서 뭐라 그랬으면서 내어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일로 다시 돌아오게 뭐요? 돼 있다. 그러나 너는 여기서 지금 현재는 뭐요? 살 수는 없다. 그건 공의롭지 뭐요? 못하다. 그래서 그러니까 바깥에 어떻게 해요? 나와서 살아라. 사는데 뭐냐면 그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연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어떻게 해요? 그럼 지킨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데 이게 참 나쁜 말로 되어 있습니다. 저기 지킨다는 뜻은 주로 무슨 뜻으로 지킨다고 여러분이 해석하십니까? 이놈의 새끼들 들어오기만 해봐라. 불로 지져버릴 테니까. 이래서 못 들어오게 뭐요? 지키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단 말이다. 이것은 결국은 이원론적인 해석이죠. 그렇죠? 왜? 나쁜 놈, 나쁜 새끼들이니까. 들어오면 안 돼. 이제 이런 징벌적인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또 죄에 뭐요? 휩쓸려가지고 돌아와야 될 곳을 돌아오지 뭐요? 못하게 될까봐. 하나님이 그 길을 천사들 시켜가지고 어때요? 화연금으로 밝혀놓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길은 오늘, 여러분, 이 세미나가 그 화연금으로 지키는 길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금은 뭡니까? 금은? 말씀 아닙니까? 금이죠? 금은 말씀이고 그 금이 뭐요? 불타요. 그럼 뭐요? 성령으로 해석되는 말씀이 화연금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지식으로 신학적으로 해석되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서 빛나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아벨이 드린 제사는 뭐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서 뭐요? 불이 내려와요. 그 말도 요새식으로 다시 여러분이 이해해야 돼요. 그건 내일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화연금으로 그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다시 돌아와야 될 길을 어떻게 해요? 그게 비춰놓고. 그래서 그 길은 어떻게 보존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도 성령의 뭐요? 성령을 받아서 빛나게 해서 환하게 밝혀주는 길이 있도록 하나님은 준비하겠다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남양 위재수가 막 호주에서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헷갈려가지고 막 쫓겨났어. 어디가 어딘지 몰랐어. 그러다가 뭐예요? 하나님이 화연금으로 밝혀주시면서 그 길이 없어지지 않도록 그 길을 지키는 겁니다. 그 길을 지켜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은 뭐냐면
God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면. So he drove out and he placed at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and the flaming sword. 그러니까 불 붙는 뭐예요? 검. Which turned every way to keep the way to keep 뭐예요? To keep the way of the tree of life. 생명과 나무로 들어오는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보존하기 위하여. 그래서 나중에 헤매던 죄인이 어떻게 해요? 아, 저기 길이야. 저 환한 데 있잖아. 절로 가면 되는 것 같아.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돌아와서 생명과 나무를 어떻게 해요? 지금은 따먹을 수 없는 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시 찾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환한 말씀의 불로 밝혀놓고 계실 테니까 부디 뭐요? 헷갈리지 말고 헤매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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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우리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길에 불을 밝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뭐요? 책임지시고 계신다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구원받고 결국은 뭐요? 생명과 나무로 돌아가는 길까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셨다는 것이 나타났지요? 아멘. 아멘. 자, 그럴 때 우리는 뭐요? 휴. 감사합니다. 그렇죠? 참, 아담과 하와는 참 후닥닥 해서 죄 짓고 뭐요? 후닥닥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그렇습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예. 참 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힘들게 사는 그 모습이 이제 창세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예? 사람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절대적인 사랑으로 대우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향하신 다 같이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하시겠습니다. 둘, 셋, 넷. 우리에게 향하신 Yeah.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당신께서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책임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참 우리 쪽에서는 비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루스벨에게도 그것은 비합리적이었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도 그것이 비합리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절대적 사랑이 합리적인 것이라는 것을 확신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확신한다고 해봐야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체험적인 확신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우리들 용기 내어서 정말 주님의 절대적 사랑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그것이 그렇게 어려웠다는 것이 나타납니다. 정말 절대적 사랑이 얼마나 합리적인가를 이해한다는 것이 그렇게 힘든지,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할 때만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의 자존심을 버리고 저희의 이원론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런 눈을 받아들여서 주님, 과연 주님의 절대적인 사랑만이 이 온 세상을 영원히 존속시킬 수 있는 생명의 에너지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미나 내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이것을, 그 절대적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주무시는데 불편하신 분 계세요? 귀마개 더 필요하세요? 혹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나 이런 분도 계세요? 있으면 저희한테. 추워요? 안 춥죠? 네.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 속에서 행복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늦지 않게 체조하러 올라오시고요. 오늘 5명밖에 안 올라오셔갖고 나중엔 다 올라오셨던데 늦게 올라오지 마시고 일찍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밤, 안녕히 주무세요.